연관 선배님하고 미숙씨하고 한세번 웃게 해드리고 가는 게 목표인데 목표 달성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. 앉으세요. 여기 가니까 알려주셔서 고맙고요. 아, 이거. 저희 한빛 미디어 인권센터 거기도 네. 좀 관심 가져주세요. 방송, 네. 제가 볼 때는 가장 그 비정규직이 많은 지역이 여기 방송, 아이가 듣고 나서 그렇게 열악한 걸 알았어요. 이제 방송이니까 내가 길게 좀 이야기 하는 거예요. 관심이 높아져서 우리가 음주운전 절대 안 돼. 성폭력 절대 안 돼. 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서행해야 돼. 이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업을 하거나 그러면은 노동자, 일하는 노동자가 안전해야 돼. 이런 사회적인 목표들이 안착된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. 이런 쪽에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계시는 연예인들이 많지 않잖아요. 에이. 많습니다. 말을 안 해서 연기가 있어요. 그 한빛 씨하고 영란 씨하고 하여튼 그 되게 좋은 아빠 엄마신 거예요. 두 분은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진짜. 그럼 그 복식 끝나시고 나면 제가 찌개 한번 해드릴게요. 떡 좋아하십니까? 떡국도 한번 해드리고. 아, 괜찮아. 아침이 꼴깍꼴깍. 하여튼 단식만 끝내서 뭐 좀 드시는 거 내가 책임질게. 눈빛이 떡국 얘기할 때 지. 맞아, 맞아, 맞아. 용균 씨는 뭐 좋아했습니까? 갈비찜. 용균 씨는 갈비찜. 한비 씨는? 스테이크 좋아해요, 스테이크. 미디엄으로. 미디엄으로. 알았습니다. 내 고기 안무도 갈비찜하고 스테이크는 내 따로 한번 준비해볼게. 고생하셨어요. 같이 하신다. 갈게요. 예. 네. 네. 왜든지 빨리 몸 잘 챙겨가지고 빨리 복식 시작합시다. 네. 예. 가겠습니다. 예. 잘 가요. 예. 지금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정의당 대표단 의원단의 김웅호 부대표님, 박인숙 부대표님, 송치용 부대표님.